맞췄던 요분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 없겠네요. 정혜인 씨는 미남 전문 기자인 제가 하겠습니다. 좋아요. 네. 가사 정혜경 선생님이 이제 6대 손인데 네, 그래서 제가 초상화를 찾아봤거든요. 얼마나 정혜인 씨를 닮았을까? 근데 눈빛이 약간 더 날카로우시긴 한데 닮은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 이 국민 연하남으로 등극한 최고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지. 사실 안판석 감독님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. 동영상 클립을 3개를 봤는데 아, 이 사람이다. 딱 생각을 했대요. 1분만 보면 이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데 마음에 드셨다.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캐스팅을 하셨다고 합니다. 저는 그 정혜인 씨가 캐스팅 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외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요즘 대세가 약간 강아지상의 약간 청량감 느끼는 그런 느낌인데. 하죠? 멍멍미라고 하죠. 그렇죠. 그 정혜인의 그 외모 누가 봐도 여기 잘 어울리는 외모고. 또 인기의 지표가 광고주들의 이제 반응이잖아요. 근데 정혜인 씨가 정말 진짜 인기가 많아졌다고 느낀 게 CF 몸값이 일단 달라. 줬고요. 큰 역할은 원래 안 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음파래에도 나왔었어요. 정혜인 씨가. 음파래요? 네. 중학교 때 덕선이를 사랑하는 인물로, 짝사랑하는 인물로 나왔었어요. 아, 도깨비에서도 그랬잖아요. 비슷하게. 맞아요. 정혜인 씨가 그 작품을 꽤 많이 했어요. MBC에서도 그 주연급으로 나왔던 불야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이효원, 유희 씨랑 함께했던. 거기서 주연급으로 나왔는데 늦게 데뷔를 해서 이 정도 분량, 이 정도 배역을 맡으면요 연기력 논란이 한 번쯤은 있을 만한데 한 번도 없었어요. 진짜 잘했네. 너 좋아한다. 내가 인터뷰 때 대놓고 물어봤어요. 연기력 논란이 없는데 비결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냥 운이 되게 좋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은 것 같다.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거든요. 하반기에는 지금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요. 영화로 복귀를 할 겁니다. 그래요? 네.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.